필시 브로킹 필터라고 써 있습니다. 블로킹 필터. 예, 요거 단파대. 예, 1.7에서 30mm까지 한다고 써 있습니다. 아, 요새 옛날에 전력선 모뎀 한전에 전기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었는데요. 그때 한다 하다가 이제 인터넷 선을 통신선을 깔아서 했죠. 전기선에 안 하고요. 그때 햄은 또 하기 어렵다. 전기선이 노이즈가 나온다. 모뎀에서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하나도 요새는 이제 또 한전에서 예, 계량기 검침을 사람이 안 하고 이제 모뎀 전력선 모뎀으로도 하고 있거든요. 우리 집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있을 노이즈에 대비해서 요거를 우연히 하나 구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등치가 큰데요. 요 당근 무전기 전원 쪽에다가 얘를 달아가지고 혹시나 있을 노이즈를 예, 차단하려고 예, 장착합니다. 네, 여기다가 원래 이거 필터 아주 하나 있었는데요. 에이씨, 여기 이제 피대기, 동축 피대기가 쭉 있고요. 예, 지금 청소를 안 해가지고 예, 동축 벼락 칠때 조금이라도 보호받으려고 있는 겁니다. 아, 전기선이 복잡하죠. 메인은 이제 두꺼비줄 달아놨습니다. 두꺼비도 해가지고 로 들어와서 이제 필시를 거쳐가지고 필터 거쳐서 이 필터를 거쳐가지고 장비 무전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예, 장착했습니다. 그래서 뭐 성능 효과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, 자주 한번 사용해 봅니다. 당국 전기는 복잡합니다.